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OHP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푸시데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시데이는 벤치프레스부터 시작하는 날이고 화요일날 주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푸시데이는 금요일날 진행됩니다. 역시 OHP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리버스 피라미드 세트로 95kg까지 올라갔다가 본 세트인 67.5kg로 3세트 7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HP가 끝나면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를 진행합니다. OHP가 머리 위쪽으로 밀었다면 지금 동작은 대각선 머리 위쪽으로 미는 동작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OHP를 할 때 가슴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무거운 중량을 선택할 수 있는 바벨로 두 번째 운동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덤벨 플랫 벤치프레스입니다. 인클라인이 대각선 머리 위쪽으로 밀었다면 이번에는 가슴 앞쪽으로 수평하게 미는 동작입니다. 총 3종류의 12시 방향, 1시 방향, 3시 방향의 푸시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로 케이블 플라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플라이는 케이블 최상단부터 시작해서 3칸에서 4칸 정도를 내리면서 최하단까지 내려가면서 가슴의 모든 부위를 골고루 자극해줍니다. 이렇게 가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어깨를 살짝 보조해줍니다. 머신으로 가서 바르게 앉아서 숄더 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주로 머신의 라인은 전면부를 많이 사용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바르게 앉아서 2세트를 진행하고 뒤로 돌아 앉아서 2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뒤로 돌아 앉게 되었다면 라인이 수직으로 머리 위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서 측면에 개입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사레레의 고중량은 부상의 위험에 있어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중량의 사레레가 자극이 좋다고 느껴져서 살짝 반동을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본 영상은 18kg로 20회를 진행하고 10kg로 20회를 최대한 컨트롤을 해서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3세트 정도를 하고 어깨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으로는 3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3두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적당한 중량 선택이 중요합니다. 머리 위로 미는 오버헤드 익스텐션과 아래쪽으로 미는 푸시다운으로 3두를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루틴입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운동들이므로 반드시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최적화된 루틴이므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고 변형시켜서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항상 저에게 많은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